부지 기수로 많죠. 결국은 멘탈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날 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실전하고 연습의 격차를 줄이는 것. 그것은 멘탈이거든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, 부모님도 지금 이 시기에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네가 뭐 연구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. 지금은 그냥 아이가 하는 대로 믿고 함께하고 있음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지, 뭐 내가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말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는 또 한 곳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아이에게 맡기고 믿어주는 수밖에 없어요. 제일 먼저 11월 달부터 새로운 문제를 풀지 않는 거예요. 풀었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. 틀렸던 문제, 왜 틀렸는지, 단어가 문제, 문법이 문제, 봤던 단어집들을 다시 보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시기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